지난번에 이제 괴로움의 하간 불교는 괴로움의 문제를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분별심에 있다고 했고 교리적으로 식이라고 한다고 했고 그 분별심을 어, 분별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어, 식이라는 것의 바탕이 되는 것이 이제 수온과 상온, 생각과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난번에 알아봤고, 오늘은 이제 상온이라고 하는 생각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인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또는 뭐,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라고 생각으로 쥐고 있는 그 생각. 그것이 정말 진짜인가, 실제인가, 진실한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지난번 느낌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이 생각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뭐 대부분이죠. 아 어, 정말 끈질기게도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대한 집착을 결코 못 놓습니다. 이 생각이 내가 지고 있는 이 생각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가 나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누가 깨뜨리려고만 하면, 그게 아니야. 그 생각은 틀렸어. 라고 얘기만 하려고 하면, 막 발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종교하고 정치에 대한 얘기는 하면 안 된다. 그왜 그러겠어요? 종교와 정치는 극과극으로 나뉘어서, 이 종교가 절대 진실이야. 아니야, 저 종교가 절대 진실이야. 라고 극단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나누고 그걸 내 생각이라고 집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치도 비슷하죠. 뭐 보수든 진보든 어느 진영이 나는 그 진영이 들어가 있고, 이게 절대 진실이야. 저쪽은 틀렸어. 라는 이제 이 생각을 굳게 믿고 그 생각을 나라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깨면 내가 죽는 줄 알아요. 그 생각은. 인연 따라 만들어진 생각이라는 사람, 생각을 못하고, 그건 그냥 진실이기 때문에 내가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내가 진실이야 라고, 100% 진실이야 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 진영에 있는 거거든요. 이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를 알면, 야, 정말, 이 생각 하나가 나를 이렇게 괴롭혔단 말이야? 이 아무것도 아닌 간단한 사실이, 이 생각이 실제가 아니라는 이 간단한 사실에 내가 깨어있기만 했는데, 나의 괴로움이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단 말인가? 그 말은 곧 우리가,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 생각에 오염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과도 같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우리 마음 공부하고 법문 듣고 하시는 분들은 어, 내가 뭔가를 찾아 듣겠다라는 것 자체가 나를 내려놓겠다라는 것에서 출발하거든요. 내가 모르는 것을 저 사람에게 내가 한번 들어보고 배워보겠다. 이제 이런 자세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은 어, 조금 더 자신이 갇혀있는 그 생각의 오염과 어떤 생각에 대한 집착에서 노연하기가 훨씬 쉬워질 수 있을 겁니다. 어, 이제, 어제도 이제 어떤 분이 하고 어떻게 인연이 됐었는데, 그분이 고민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노보살님이신데, 아이를 지금 나이가 꽤 많이 든 자녀를 아직까지 어린아이들 보듯이 가서 하나하나 다 얘기해주고, 좀안 좋게 말하면 참견을 다 하고, 잘못될까봐 걱정돼서 다 이렇게 가서 챙기고, 이러고 사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하나 하나 따지면서 이건 이게 잘못이고 저게 잘못이고 저 사람은 이게 잘못이고 다 이렇게 따지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다 너무 괴로워하면서 이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분의 말을 한참 들어보니까 이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던 거예요 너무 엄청난 집착 자녀에 대한 집착을 너무 많이 하면서 살아오셨던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드려도 될까? 이분이 과연 받아들이실까? 하는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한편으로 앞섰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분께 그렇게 말씀드렸죠. 보사님, 제가 보사님께 보사님이 조언을 구하시니까 제가 조언을 해드릴 수는 있, 있을 것 같은데 좀 기분 나쁘게 들으시거나 그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들으실 확률이 높아서 제가 사실은 좀망설여집니다 제가 보사님이 듣기 좋은 얘기만 보살님이 맞습니다 하고 되게 좋은 얘기만 어, 해드리지 않을 건데 아이고 무슨 말씀 하시냐고 제가 무슨 말이든지 듣겠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그렇게 당신의 인생에서 아이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어떤 생각에 대한 집착을 견고하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살아왔던 분들은요 그거는 집착이다 생각일 뿐이다 고집이다. 라고 하면 대부분 발끈하면서 반대하면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건 집착이 아니다. 이건 진짜 옳은 거다라고 끝끝내 얘기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마음 공부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스님 어떤 얘기도 좋으니까 제가 다 듣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답이 안 나오고 괴로우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일단 열린 마음으로 무엇이든 제가 듣겠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분께 어, 물론 그게 잘못된 마음은 아니지만 그냥 과한 집착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참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연세가 있으신 노보사님께서 바로 수긍을 하시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었고 진짜 그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괴롭다라는 걸 조금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훨씬 놓아, 놓아버릴 수 있는 좀 기회가 된것 같아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느냐 하면, 그렇게 평생토록 내가 옳다라는 집착으로 살아왔던 그 견해를 놓기는 쉽지 않거든요. 내가 무너져 낸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크고 작은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 난 이렇게 살아왔어. 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올바른 사람이야. 라는 생각. 자기 견해.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되면 안 돼. 아이들은 이렇게 커야 돼. 저렇게 크면 안 돼. 젊은 사람들은 어른에게 이러 이렇게 예의가 있어야 돼. 그게, 돼. 그게 없으면 안 돼. 그게 없으면 잘못된 사람이야. 정치적으로는 어떤 게 옳은 거야. 어떤 건 틀린 거야. 종교적으로도 어떤 건 옳은 거고 어떤 건 틀린 거야. 이런, 이게 사실은 거대한 구조를 따져보면요. 하나의 생각에 대한 집착일 뿐입니다. 종교는 다를 것 같고, 정치는 다를 것 같지만, 그냥 자기 생각에 집착하는 겁니다. 이렇게 퉁 쳐서 얘기를 하면 아니다라고 이렇게, 뭐, 그럴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요. 정치, 종교적인 견해만 생각이 아니고, 나다라는 것도 생각이에요. 여기 내가 있다. 내 몸이, 이게, 이건 내 몸이다라는 건 진짜 생각이, 망상이에요. 내가 태어났어. 내가 살고, 내가 늙고, 내가 병들어서, 내가 죽어. 그게 전부 다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 세상에 오기 전에 그 생각 쥐고 있었나요? 보수였나요? 진보였나요? 불교였나요? 기독교였나요? 이 생각이 옳다라고 그때부터 생각하고 작정을 하고 살아왔나요? 인생의 어느 시기에 그런 생각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또 배움을 통해서 그 생각을 내가 취하고 집착하고 그래서 내가 취해놓은, 내가 쌓아놓은 그 생각을 나야. 이게 바로 나야. 그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나야. 그게 나의 정체성이야 라고 내가 취해왔을 뿐이에요. 누구나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잖아요. 그리고 옳은 삶을 살아왔다라는 생각으로 인생을 뿌듯하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진실을 놓고 본다면, 음, 나는 오라라는 생각이 더 진실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나는 다 틀렸어 하는 생각이 더 진실에 가까울까요? 절대적으로 옳은 생각과 절대적으로 틀린 생각이 정해져 있을까요? 누굴 죽이는 것은 절대 악일까요? 보시하는 거는 절대 선일까요? 보시했는데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아주 나쁜 데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나쁜 데 썼다. 그건 보시를 했지만 나쁜 일을 공조한 거죠. 내가 도와준 것이죠. 생명을 죽였어요. 죽였는데 진정 살리기 위해서 죽였을 수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그냥 막 쉽게 말해 전쟁이 나서 우리나라 국민을 막 죽인다고 하거나, 그냥 막무가내로 이 사람 저 사람을 막 죽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말리다가 어떻게 잘못돼서 그 사람을 죽였다면, 그걸 무조건 절대 악이라고만 할수 있느냐? 죽이는 건 무조건 나쁜 것이냐? 삿된 것이고, 어두, 어두운 것이고, 무서운 것이고, 죽이는 건 무조건 잘못된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전쟁 영웅을 왜 그렇게 떠받듭니까? 호랑이는 평생 토끼, 사슴, 힘약한 동물들을 단순한 자기 한끼 때문에 죽이거든요. 그것도 어쩌다 평생 한번 우리는 어쩌다 평생 한번 생명을 죽이고도 죄의식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호랑이는 평생 밥 때마다 죽이는데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호랑이는 절대 악인가요? 매일 그렇게 자기 자기 입에 넣기 위한 것 때문에 죽이니까 호랑이는 악의 화신이겠어요? 그냥 인연이 생하고 인연이 멸하는 그냥 그거예요 여러분 이 제가 이렇게 이걸 때리면 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방금 전에 그 소리는 어디 갔죠? 제가 손으로 이걸 때린다라는 인연에 따라서 이 여기서 소리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성냥과 성냥갑에는 불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마찰을 시켜주는 인연을 통해서 불이라는 전혀 어디에도 없는 것이 인연생으로 생겨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생겨났는데, 이 소리는 생겨났는데, 지금 사라졌어요. 인연생, 인연멸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깔끔하게 끝나버렸어요. 여기 집착할 필요가 없죠. 이건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나버렸으니까. 그 누구도 여기에 집착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어떤 소리로 봤을 때, 야, 이 나쁜 녀석아! 라고 요가 욕을 했어요, 나한테. 그럼 그 소리도 똑같아요. 야이 못난 놈아 뭐 이렇게 욕을 했을 때그 욕을 듣고 나서 그 소리는 지나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소리를 취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쥐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인가?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다 말이지. 나한테 어떻게 욕을 할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진짜 못난 놈인가보다 하고 트라우마처럼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생각 하나가 내가 취했기 때문에 그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내 업장이 되어서 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이제 뭐랄까 자신감 없고 당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말 하나가 그 말이 뭐라고. 그거는 이것과 똑같은 인연생 인연멸로 2년 왔다가 간 생사법일 뿐인데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일 뿐인데, 모든 생각, 모든 사고, 모든 고정관념, 가치관, 전부 다이 소리와 똑같습니다.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갈 뿐인 것을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취해서 그걸 내 생각이라고 쥐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나야. 그런데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나쁜 생각을 하는 게 보이지 않나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 하고 충격을 느낄 때 있지 않나요? 그럼 도대체 누가 나죠? 착한 게 날까요? 나쁜 게 날까요? 그 어떤 것도 나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 생각이 그저 왔다가 갔을 뿐인데 거기에다가 대고 내가 나는 착한 사람이야라고 해석하고 분별했을 뿐이고. 나는 나쁜 녀석이야라고 해석하고 분별했을 뿐이지요. 그냥 그 생각이 왔다 갔을 뿐이고, 그 상황이 왔다 갔을 뿐이고, 이 소리처럼 허망하게 그저 왔다가 가고 끝나버렸습니다. 그 끝나버려서 이미 없는 것을 공행 거예요, 공한 거예요. 이 공한 것을 내가 쥐어서 진짜 있는 걸로 실체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아닌데 내머릿 속에서만 그 소리가 실체적인 진실인 것처럼, 실제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타격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나한테 욕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평생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 소리가 뭐라고 나를 그렇게 괴롭힐 수 있을까요? 그 소리의 본성은 공해서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인연 따라 이렇게 알아차려졌다가 사라지고 끝나버린 거예요. 무엇을 쥐일 수가 있습니까? 쥐어서 이걸 내 생각이야라고 할수 있어요? 실제로 저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정치적으로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이었던 사람이었는데 한꽤 오랜 세월 흐르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보수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생각 자체가. 그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그렇지. 바뀌는 거지 어떻게 정해진 실체가 있을 수 있겠어? 당연히 사람은 바뀌는 거지 생각도 바뀌는 거죠 종교도 바뀌지요. 제가 불교를 공부해 보니까 이게 불교야라고 생각했던 것이 20년 전 다르고요, 15년 전 다르고요, 10년 전 다르고 계속 바뀌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게 불교야라고 내세울 게 없더라고요. 내세울 게 없는 게 불교더란 말이죠, 오히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용납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받아들여 볼수 있을까요? 내가 살아온 삶은 옳은 것도 아니었고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였을 뿐이에요.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그 생각, 그 생각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상대 세계에서, 인연의 세계에서 옳다고도 쓸수 있고 틀렸다라고도 쓸 수는 있지만 그게 전적으로 옳아라고 믿고 있다면 집착하고 있다면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옳은 생각도 그 생각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이 돼버입니다 옛날에 제가 그 이제 뭐 친환경 관련된 뭐 논문 쓰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뭐 단체에도 좀몇번 나가보고 하면서 이제 알게 됐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젊은 이제 부부, 그, 분이 있었는데, 그 친구 이제 친환경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 부부, 이제, 특히나 그, 거사님이 아이들을 키우는 거, 이제, 보살님하고 결혼해 서 사는데, 이 친환경이 중요한 거죠. 오염된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친환경적인 음식을 먹는 게 좋죠. 육아도 친환경 육아를 하고, 출산도 친환경적으로 하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분은 머릿속에 아이들에게 오염된 음식을 먹이거나, 뭐, 탄산음료를 먹이거나, 아이스크림을 먹이는 건막 설탕덩어리 화학 약품을 먹이는다고 느끼고, 철저하게 오염된 음식을 안 먹여야만 된다라는,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내가 이 아이를 위한 최대한의 사랑이다. 지혜다. 이게 완벽한 지혜다. 옛날, 그, 저, 기저귀 같은 것도 옛날 청기저귀 다 빨아서 쓰게 하고, 옛날 어르신들은 다 그러고 살았지 않느냐? 왜 너는 못하느냐? 그건 당신이 좀이 지혜가 없어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무시까지 해가면서 그랬단 말이죠. 그분이 나중에 이제 저에게 했던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어느 날인가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내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 생각들, 내가 옳다고 믿었던 생각들, 물론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런데, 틀렸더라. 뭐가 틀렸냐고 봤더니, 이 생각이 진짜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생각만이 절대 진실이야라고 믿었던 내 생각이 정말 어리석은 거였다. 나는 내 아내가 이 지혜로운 나를 못 받쳐주는 게 너무 답답하다고 느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지혜로운 아내를 내가 나만 옳다라는 그 생각 하나를 고집하고 집착하는 걸 통해서, 아내를 힘들게 했고, 자식들을 힘들게 키웠구나. 아내에게 가서 어느 날 이제 뭐 둘이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너무 미안했다. 내가 정말 너무 어리석었다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했다고 진심으로 참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보살님이 했던 얘기가 너무 충격이었대요. 이분은 본인이 너무 잘났다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도 아내가 잘 따라오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나를 항상 믿고 의지하고 나를 좋아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말을 듣고 지금 당신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나도 솔직한 마음을 얘기할게요 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당신을 사랑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어서 당신이 너무 밉고 싫고 막 나중에 증오심까지 일어나고 정말 이걸 이혼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속으로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얘기를 하면 또 나아가 내가 나쁜 사람 될것 같고 하니까 말도 못하고 꾹꾹 참으며 살아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이 고사님은 이 너무 충격적이었대요. 당신은 단한 번도 그럴, 그러며 살았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봤대요.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고사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조금 느껴졌을 텐데 몰랐어요? 그랬더니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진심으로 참여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 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느낀 점이 뭐였냐면요. 이게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이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 키울 때 너는 내가 너를 잘 알아. 또 나는 인생 선배잖아. 인생을 많이 살아봐서 알아. 너가 넘어진 부분에서 나도 넘어져 봤기 때문에 나는 알아. 나는 오라.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 들어야 돼.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옳죠. 그러나 그 생각에 과도하게 집착해서 이것만이 절대야. 너는 반드시 내 말을 들어야 돼, 믿어야 돼라고 과도하게 집착하고 강요하고 있다면, 그건 아무리 옳은 생각을 하더라도 틀린 생각입니다. 왜? 집착했기 때문에. 이게 불교의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에 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불교는 무유정법이라고 하죠. 정해진 옳다그르다라고 하는 정해진 법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무주법이라고 해서 어디에도 머물러 있을 만한 절대 진실이라는 게 없어요. 옳다그르다라고 나누어서 이건 옳고 저건 틀려가 있으면 이건 취해야 되고 저건 버려야 하죠. 불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흔히들 얘기하기를 불교는 어, 뭐 평화와 자비의 종교, 불이법의 종교라서. 불교는 절대선 절대악이 없으니까 종교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절대 서, 내 종교가 절대선이야라고 믿는 종교는 다른 종교를 절대 악으로 몰아붙이기 때문에 절대선은 절대악이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죽여도 돼.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논리의 종교에서는 종교 전쟁이 일어나더라.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한동안 이제 많이 저도 들었었어요. 내가 절대선이면. 절대악이 인연법이거든요. 선이 생기면 상대적으로 악이 생겨버려요. 절대선이 생기면 절대악이 생겨버려요. 부처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부처님은 아무리 옳은 거라 할지라도 한번 얘기하고 두번 얘기하고 세번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제자가 듣지 않아요. 그러면 네 번째는 알겠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수긍해 주십니다. 항상 부처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시자로 따라다닐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자가 부처님과 어느 곳까지 어느 도량까지 같이 가는 걸로 해서 부처님을 시봉하고 같이 가다가 중간에 너무 수행처로 좋은 곳을 만난 거예요. 그때 그 제자가 부처님께 부처님 죄송한데 부처님 가는 길을 혼자도 가실 수 있으시죠? 부처님 혼자 가시고 저는 여기서 수행을 좀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부를 저는 여기서 좀 하겠습니다. 그 부처님이 얘기합니다. 야, 그래도 너가 이 시자를 언제까지 막기로 했으니까 그건 좀 지켜주면 좋겠다. 나와 같이 길을 가자. 그랬더니 싫다고. 전 여기 남겠습니다. 이걸 세 번을 반복해요. 싫다 그래요. 그 부처님도 세 번을 설득했다가 네 번째에는 그래 알겠다. 그렇다면 넌 여기서 이러 이러 이러한 수행을 하거라 하고 수행에 지침을 주시고는 그 시자에게 그대로 거기서 공부하도록 하고 당신 혼자 길을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부처님 석가족을 멸망시키려고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가거든요. 갈 때도 부처님이 한번 가서 막습니다. 그 왕과 친분이 있어서 막고, 네 번째 되어서는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가족이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되죠. 즉, 이렇게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부처님께서 삶의 어떤 부처님의 생애를 보면 과도하게 집착하는 게 없단 말이죠. 이렇게 하라고 두번세 번까지는 얘기하지만 그 이상 그렇게 과도하게 집착하진 않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허용해 준단 말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이렇게 과도하게 뭐 절대 진실이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이 공하다라는 사실 우리가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렇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인데. 수상 행식 역부여시라는 것은 상온도 공하다라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라고 집착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집착하는 생각일 뿐이지 그게 고정된 정말 절대 진실로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내가 옳으니까. 이건 진짜 옳은 거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러세요. 어,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나는 그걸 몰랐단 말이죠. 애완동물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내가 무슨 뭐 성대 수술도 시키고 뭐, 뭐 이제 중성화 수술 같은 것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거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 아무리 인간이, 인간이 살기 위해서 동물에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걸 동물을 사랑하는 걸할수 있느냐? 막 그게 용납이 안 돼서 너무 오랫동안 지금 막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거사님 말 틀린 거 아닙니다. 맞는 말이고, 백번 옳죠. 저는 뭐 그런 쪽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알죠. 너무 옳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일단, 벌어졌어요. 이미, 이미 그 일이 벌어졌고, 그것 때문에 지금 몇날 며칠을 막 그냥 두 분이 사이가 안 좋게 그렇게 살고 있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과연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내가 그걸 쥐어서 이건 절대 옳은데, 저 사람은 절대 틀렸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까지 막 싸워가면서 그럴 필요까지가 굳이 있겠느냐. 내가 이건 절대 옳아라는 그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다면, 그 허물에 대해서 내가... 인정이 설사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생각도 절대 진실이라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을 필요는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어,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조금 어,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중성화 수술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 진실이라고 막 그냥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이런 말도 너무 허물이 되는 말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중요한 사실이 그거예요. 항상 우리가 인생에서 괴로워질 때는 무엇 때문에 괴로워지는가? 자기 생각에 과도하게 취하고 있을 때, 집착하고 있을 때, 그때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석하게도 인생에서 내가 가야 할 삶의 길을 나는 안다고 생각해요.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저렇게 살아야 돼 자식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정치는 이렇게 돼야 돼 대통령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모든 걸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물론 그 생각을 없애야 된다는 말은 아니죠 이게 불교는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라고 해서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종교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 해도 좋습니다. 옳은 생각,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 또 옳은 생각을 내가 때로는 아까 부처님처럼 세 번까지는 예를 들면 이건 이것도 안에 방편이지만 몇 번까지는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도 있어요. 혹은 따뜻하게도 얘기해보고 강력하게도 얘기해보고 추술로도 보고 자식이 잘못된 게 있으면 얘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나서 잘못된 것을 서로 토론하고 얘기하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정치에 대해서도 무조건 이렇게 한발 떨어져 있는 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나서서 할 때는 나서서 하고, 정치 참여도 하고, 충분히 다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만이 절대 진실이야. 우리 진영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만이 절대 옳은 거야. 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은 다 어리석음의 소치야. 라고 여기는 것. 그게 정말 진실이냐 하는 것에 물음표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불교만이 절대 진실이야 라고 믿는 게 불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만이 절대 진실이고 다른 거는 절대 진실이 아니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독각이 있다고 그러죠. 독각. 혼자 깨닫는다는 거예요. 불교를 전혀 모르는데 혼자 문득 깨달았던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불교였더라.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것이 제가 좀 놀랍거든요. 불교의 비읍자도 몰랐던 사람인데 자신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문득문득 문득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즉, 이처럼 반드시 어떤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만 깨닫는다거나 이룰 수 있다거나 그런 것도 하나의 집착일 수 있어요. 불,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불법이다라는 이제 금강경의 말씀처럼 불교를, 이것이 불교라고 해서, 불교만이 절대 진실이야 라고 해서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불법은 이런 거야 라고 집착하고 있으면 그거는 불교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불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 그것이 진정한 불교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불법이다.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말이죠. 이러한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옳은 생각을 더 과하게 취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현실화 시키는 것, 그것만이 삶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고,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라고 느껴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 그것이 지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에 마음을 한번 열어보자는 것이죠. 어, 달라라마 스님께서 나는 모든 전세계의 사람들이 모두 다 불교를 믿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다양한 종교가 있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또 진보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 같으면 그렇게만 있으면 다 세상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양변이 다 있는 것을 통해서 세상은 정반합이라고 새롭게 앞으로 한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진일보한 세계 이런 것들이 발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게 무엇이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반야 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옳은 것, 그른 것을 나눠놓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옳은 것이 뭔지를 추구하고 찾아서 결국에 가장 옳은 걸 찾은 다음에 그걸 내꼬화 시켜서 사람들을 옳게 바꾸는 노력을 하고 틀린 사람들은 막 잘못됐다고 하면서, 개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늘려나가는 게 지혜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틀린 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자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삶은 이렇게 돼야 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정해놓은 생각의 틀이 있었어요. 세상은 이렇게 돼야 돼. 그 틀이 있었어요. 그게 안, 그렇게 안 되면 괴로웠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정치 뉴스 하나 보고 막 괴로워 죽을라래요. 그게 본인에게 뭐 크게 도움을 주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또 어떤 사람은 손흥민이 골을 하나 넣은 것 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또 하나 못 넣은 것 가지고 막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괴로워하기도 하죠. 근데, 응무소주이 생기심 하면서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수 있다면, 손흥민 경기를 즐겁고 재밌게 봅니다. 막 박진감 넘치게 봐요. 즐거워해요. 그러나, 넣으면 너무 기뻐하죠. 근데 안 넣어도 그만이고, 넣으면 좋고. 이런 방식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정치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왔으니까 이거는 막 해석을 해요 우리는. 코로나에 대한 해석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지 코로나 자체는 그저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사실 그냥 코로나라는 이름 생각 해석 떼고 본다면 그게 그렇게까지 막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이미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낙인 찍고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고 해서 그건 없어져야 돼라고 생각하면 그건 코로나를 우리가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식이 아닙니다. 어차피 인류 역사 속에는 끊임없이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요. 또는 그 질병들이 있었고요.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것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허용하고 허용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막 괴롭다, 답답하다, 일도 안 되고, 뭐 때문에 힘들다, 괴롭다 이렇게 그걸로 인해 괴로워하는 시간을 단축하고서 확 받아들이게 되면, 오케이, 그럼 내가 이제 뭘할수 있지 하고 행동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곧장, 즉 어, 이걸로 인해서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 막 정신적인 그 괴로움, 에너지 소모, 이걸 좀 최소화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 앞으로 이런 시대가 앞으로 계속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한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더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겠죠. 이게 좋으니 나쁘니, 이건 있어야 되니 없어야 되니 하고 싸우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허망한 시간인데. 이와 같이, 우리 앞에 찾아오는 삶은, 이대로,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제가 뭐 삶은 이대로 완전합니다라고 했지만, 그 완전하다라는 것도 방편이에요. 그렇게 말을 쓸 수도 있겠구나 싶은 말일 뿐이지, 그냥 있는 이대로일 뿐이에요. 있는 이대로에 뭔 문제가 있습니까? 있는 이대로일 뿐인 세상을, 내가 이건 옳고 저건 틀려라고 이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그 이대로일 뿐이죠. 근데 이 소리는 좋아해서 집착하는 사람은 이 소리가 안 들리면 괴롭겠죠? 이 소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 소리만 들리면 막 소름 끼치게 괴로워하겠죠? 그럴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정말 이 소리가 좋거나 나쁜 것이냐 말이죠. 공연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생각으로 좋은 것, 나쁜 거라고 분별해서 그걸 취하고 버리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과 괴로움이 정말 되는 것처럼. 내가 뜻하는 대로 되면 정말 인생이 잘 풀리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내 뜻대로 안 됐는데 나중에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나를 정말 살리고 좋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내가 안다라는 것이 더 진실한 것이 아니라, 숭상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모를 뿐이라는 말이 더 진실한 말에 가깝죠. 나는 다 알아 라는 말보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라는 말이 더 진실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집으로 퇴근할 때 지하철 타고 가는 게더 좋을지, 버스 타고 가는 게더 좋을지 알수 있을까요? A라는 길로 가는 게 좋을지, B라는 길로 가는 게더 좋을지 알수 있을까요? 당연히 A라는 길로 간 길이 질러가는 길이니까 더 좋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날 A라는 길에서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랬다면 그날은, 다른 날은 A가 오랐어도 그날은 B가 더 오랐었던 날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든다면. 근데 그걸 내가 정말 알수 있느냐? 이 중중무진의 연기법의 세계에서 정말 나를 위해서 최선이 뭔지를 내가 알까요? 알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에 집착하고 고집해서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되라고. 세상은 이렇게 돼야 되라고 자기 생각에 고집하니까 자기를 괴롭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정해진 고정된 실체적인 진실이 없습니다. 진실은, 진실을 굳이 말로 표현해 본다면, 오직 모를 뿐이라는 게더 진실에 가깝습니다. 오직 모를 뿐이라는 것이 진실이라면, 내 생각에 고집할 필요가 당연히 없겠죠. 모를 뿐이니까, 내 생각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 이대로인 삶이 진실하잖아요. 생각이 더 진실하겠어요.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 삶이 더 진실하겠어요. 그러니까 제법 실상이라고 해서 제법은 삶은 그대로 진실이다. 총목 보리다. 보이는 것이 그대로 깨달음이다.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삶이 그대로 진실인데, 내가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 해서 취사 간택하면 그게 괴로워지죠.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죠 삶은 삶의 지혜는 너무 간단합니다 이대로의 진실을 내 생각을 믿지 말고 내 생각이 더 오라라고 고집하지 말고 이대로가 더 오라 이것이 더 오라 삶이라는 진실이 진실에 완전히 내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하다라고 나 아상과 애고 아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신 부처님께 모든 것을 내맡기고 사는 거죠 그럼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 하나하나가 실패가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한 아름다움과 성공만이 내 눈앞에 늘 이렇게 현전에 있다. 목전의 진실이 매순간 100% 드러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눈앞에 있는 진실을 직면하고,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이것을 살아주고, 경험해주고, 이것과 맞닥뜨리고 사는 것, 삶과 마주하는 것, 존재하는 것, 소유하려고 애쓰지 않고 이렇게 존재하는 삶. 그게 바로 명상의 윗바사나거든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